네, 세 파팅으로 나눠서 우측 판넬부터 할게요. CS컬을 할 건데요. 일단 수분 건조 하시고요. 자,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. 그 다음에 자,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,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?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? 네. 이렇게 해서 천천히 그냥 피카는 첫 뜸 없이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보세요. 끝이 다 들어가면 싹 들어갔어요. 그러면 자, 덮개 아이롱 짜잔, 연예인 덮개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요. 윤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쫙 한번 들면 어때요? 쫙 올라오죠? 윤기가 이 상태에서 두 바퀴 돌리겠습니다. 또 다시 한번 다시 자, 이 상태에서 계속 쭉 당겨주세요. 이렇게 다려주시면 네, 누르시고 그러면 어머 벌써 건조가 다 됐네요. 자, 이렇게 딱 펼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싹 내려놨다가 빼시는 거예요. 그럼 한 개 했습니다. 두 번째 우측에 두 번째 판넬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우측에 두 번째 판넬 22mm입니다. 자, 빗을 이렇게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. 자, 피카와 함께 하시면 아이롱이 쉽게 빨리 할 수 있어요. 자, 수분이 건조가 됐습니다. 자, 어때요? 와우! 막, 지금 22mm거든요? 굉장히 그냥 툭툭툭 하고 다 올라오죠? 네. 자, 피카처럼 쉽게 또 섹션도 넓게 뜨고, 네. 이렇게 잡고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. 싹 다려주시고요. 이렇게 하시면 미친 연하에 또 이렇게 덮개 아이롱과 롱 아이롱으로 아이롱을 하신다면 아이롱 실패 볼 일 없습니다. 요새 좀 어렵잖아요. 근데 이렇게 경쟁력을 가지고 원장님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계속 다려주세요. 난 반질반질하게 해줄 거야. 탄력있게 해줄 거야. 반질반질하게 할 거야. 이렇게 계속 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와우, 건조 다 됐습니다. 자,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. 그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.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좌측입니다. 좌측에 첫 번째 판넬. 네, 이렇게 놓으시고요. 19mm로 또 와인딩 들어갈게요. 네, 이렇게 하신 다음에 19mm. 자, 네,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수분 건조 하시고요. 네, 여기서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. 아이롱하고 빗하고 딱 부딪히고 있어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. 네, 이 상태에서 자,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? 그냥 이렇게 톡톡톡 하고 잘 올라오죠? 네,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려주세요. 네, 그 다음에 자, 어머 다 들어갔어요. 덮개,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다려주기.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두 바퀴예요. 자, 다려주기. 나는 조금 윤기 있게 할 거야. 어때요? 다려주시고 또 천천히 두 바퀴. 이거 그냥 원장님 저는 두 번 다린다 해서 두 번 다리지 마시고요. 조금 더 이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 쫙 다려주시고 쫙 벌써 건조됐어요. 네, 자, 이렇게 해서 또 내 앞으로 살짝 넣었다가 빼세요. 네, 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좌측에 두 번째 22mm예요. 자, 쭉 끝까지 수분 건조 하시고요. 자,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에서 딱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 조금 기다리세요. 기다리시면 수분이 건조가 되면서 네, 머리카락이 슉슉슉 하고 잘 빠져나와요. 지금 이거는 하는 건 첫 뜸이 아니라 그냥 모발하고 모발 사이에 네, 머리카락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. 네, 자, 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. 자,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. 손 놀고 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다려주기. 자,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. 자, 제가 아이롱 하면서요 이렇게 여유롭게 하기는 또 네, 너무나 재밌다 보니까 기존에 짧은 아이롱보다 이 롱 아이롱을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. 네, 또 미친 연하도 재밌고 네,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.
자, 이렇게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해서 싹싹 가려주면 윤기 올라오죠. 네, 이렇게 해서 하시면 또 이거 봐봐요. 쫙쫙쫙쫙 윤기가 쫙 나잖아요. 그죠? 네, 덮개 아이롱 많이 활용해 보세요. 네, 이렇게 해서 벌써 건조됐어요. 네, 앞으로 살짝 놨다가 빼세요. 그럼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. 백파트로 넘어갈게요. 백파트 첫 번째 판넬입니다. 자, 수분 건조하시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. 피카는 이렇게 봉이 길잖아요. 그러니까 하기가 너무 쉬워요. 네, 자, 롱 아이롱, 롱머리 어때요? 그냥 쉽게 쉽게 하세요. 우리가 일반 짧은 아이롱으로 하신다면 아마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. 근데 자, 롱 아이롱을 가지고, 덮개 아이롱을 가지고 활용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자, 쉽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, 윤기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. 와우, 대단하네요. 자, 보이시나요? 여기 쫙 올라오는 거? 네, 반짝반짝하죠? 네, 이렇게 쫙 다려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. 네,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이렇게 펼쳐주세요. 네, 수분이 건조가 됐네요. 자, 빨리 수분이 건조가 돼야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.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. 네, 백파트 두 번째 판넬입니다. 22mm. 2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. 빗을 아이론에다 딱 붙여주시고요.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머리카락이 이렇게 슝슝슝 하고 잘 빠져나와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참고로 우리 고객님 모발은 지금 탈색을 두 번 했던 모발이에요. 네. 자,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려주기. 자, 다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두 바퀴. 또 쫙 다려주세요. 또, 어떻게? 두 바퀴. 자, 다려볼까요? 와, 윤기 엄청나네요. 네. 와우, 엄청나네요. 자, 이 상태에서, 자, 이렇게 해서 벌써 건조됐습니다. 네, 앞으로 살짝 넣었다가,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. 예, 백파트 세 번째 판넬. 제가 이번엔 19mm에요. 자, 제가 믹스해서 하는 거예요. 19mm하고 22mm하고 믹스를 하거든요. 자, 여기서 조금 기다리셨다가, 어머,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? 네, 잘 올라와요. 조금만 기다리셨다 하시면, 네. 자, 그러시고,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려주기.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네. 돌돌돌. 자, 다려주시고, 쫙 다려주니까 어때요? 윤기 많이 올라오죠? 이 상태에서 또 두 바퀴. 자, 네. 의심이 되면 이렇게 해서 돌리세요, 원장님. 자, 그 다음에 벌써 다 건조됐어요. 자, 내 앞으로 놨다가 빼세요. 네. 자,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. 네, 백파트 마지막 판넬입니다. 수분 건조하시고요. 자,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신 다음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자, 이렇게. 어때요?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? 네. 22mm에요. 네.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. 덮개 아이롱. 자. 자. 고민하지 마시고요. 저게 잘 나올까? 잘 나와요. 왜? 미친 연아의 덮개 아이롱에, 롱 아이롱에. 네.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쭉. 쭉 다리면 어때요? 윤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? 아마도 이렇게 윤기를 내면서 컬을 잡을 수 있는 건 이 덮개 아이롱 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자, 멋있죠? 네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서 빼겠습니다. 자, 빼면 우측에 하나, 둘, 좌측에 하나, 둘, 네 개요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제 한번 제가 플라
있어요. 모발 속에 한번 보겠습니다. 어때요? 자, 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네, 예쁘죠? 네, 이렇게 해서 또 탈색된 모발이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잘 나올 수 있습니다. 예, 탄력 있게 잘 나왔어요. 예, 아름답죠? 네,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. 자, 피카의 장점이죠? 예,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. 자,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신 다음에 자, 13mm 위에서 아래로 네, 수분 조절하시고요. 45도 각도에서 하나, 둘,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, 둘, 셋 됐죠? 그 다음에 45도에서 90도 하나, 둘, 셋 옆으로 빼기 와우! 엄청 많이 살죠?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17mm 누르시고 그대로 그 판넬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 넷, 다섯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시 한번 45도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이렇게 해서 싹 빼주세요. 그럼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.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